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 카야 토스트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개수나무 토끼 한 마리에서 디저트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. 카야 토스트 이렇게 생겼어요. 와, 진짜 카야 토스트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무슨 맛이라 해야 되죠? 근데 되게 달달한 맛인데, 치즈 맛도, 치즈도 있어서 치즈 맛도 많이 나고요. 진짜 말이 안 되게 맛있어요. 되게 잘 팔려요. 안에 재료가 많이 없긴 한데, 우리 이게 자체적으로 그거라서 진짜 맛있어요. 맞죠? 카야잼이라고 따로 팔죠. 그러니까 카야잼에다가 치즈 얹어져 있어요. 가격은 5,000원이었나 했을 거예요. 5,000원 정도? 빵 안에 하얀 게 치즈일 거예요, 치즈. 맛있어요. 이거 달달하면서 마지막 치즈 향까지 딱 느껴져요. 맛이 담백, 와우. 아메리카노를 진한 걸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, 역시. 진짜로. 기가 막히네. 근데 치즈가 많이 들어서 담백하고 맛있어요. 치즈향이 확 올라오는데 버터는 아닌 것 같은데. 아, 우리 은쭈 누나가 200개 후원해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과일 썰어 먹고 그 뭐냐 제가 껍질을 싱크대 나왔다가 알파이 생겨가지고 오늘 파리야 겁나 뿌렸다니까요. 안에 좀 보여줄게요. 그니까 아 버터예요? 여러분들 이거 버터래요. 버터. 왜 나는 치즈 향이 올라온 것 같았지? 근데 치즈가 아닌 것 같긴 해요. 딱 보니까 버터예요, 여러분들. 미안해. 버터, 버터. 아니요? 배달한 거예요.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웠어요. 버터가 들어간다. 버터도 이렇게 썰을 수도 많이 들어가는구나. 안녕하세요, 치디쌈님. 나 오늘 뭘 잘라야겠네.
아메리카노 킬러예요. 제가 아메리카노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하루에 세 잔에서 4잔 먹었거든요. 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 이후로 이제 아메리카노 많이 끊었어요. 한 잔씩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에 한잔 먹을까 말까예요. 요즘에 뭘 잘랐는데 바로 또 리허설도 찍고 뭐 찍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너무 늦었어요. 오늘 못했어. 사원님 반가워요.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커피를 자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요.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하나씩 먹었지.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. 어릴 때부터. 그래가지고 아버지 몰래 맨날 자판기 가고 200원 주고 뽑아 먹었어요. 그때는 막 200원도 없으니까 막 자판기 밑에 보면은 막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가끔씩. 그래 그거 막 주워서 먹기도 했지. 아 우리 민키맘님 와 5만 원 후원을 와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역시 민키맘 누나 고맙습니다. 제 어디 팔안 다쳤는데요? 강아지가 맨날 긁다 보니까 다리에 상처가 많아요. 지금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. 우리 강아지는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이 긁혔어요. 이렇게. 아우,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지지쌈님. 해동님은 먹방하면서 슬럼프 오신 적 없나요? 슬럼프 많이 왔지. 언제 슬럼프가 많이 왔냐면요. 초창기 때좀 왔어요.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대화를 혼자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슬럼프가 한번 왔고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,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을 막 이렇게 먹었었을 때 그때 한번 슬럼프 오고, 그다음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고 이제 편안하게 방송하고.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슬럼프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, 많이. 왜냐면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먹방을 하려면은 잘 먹어야 되고, 저는 그때 잘 먹지도 못했거든요. 지금도 잘 먹는 건 아닌데, 잘 먹지 못해서 슬럼프 오고. 그리고 이제, 저는 원래 이제, 지금 쩝쩝 소리가 이제 좀 달라지면, 예전 당시에는 이제 평상시에 먹었을 때는, 이제 쩝쩝이랑 자기 먹는 습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습관을 고치려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. 그때도.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먹는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었고. 그렇다고 이제 내가 말 주변이 많은 것도 아니고. 왜냐면 나 학교에서도 막 말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거든요.
발표만 시켰어도 막 벌벌 떨면서 막책 읽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좀 힘들었지. 우리 사모님도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제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. 흰머리가. 물론 제 유전일 수도 있긴 한데 흰머리가 많이 났어. 막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방송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. 그죠. 만약에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먹방에 가는 거는 처음에 하면은 되게 그럴 수도 있어요. 원래 먹는 자기랑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지. 지금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. 아, 삼겹살 먹방 할까요? 삼겹살 요새 안 그래도 이번에 사올까 했었는데 김치가 안 팔아가지고 저는 삼겹살 먹을 때 김치가 필수거든요. 김치가. 아, 또 2,000원 고맙습니다. 땡큐.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.